안녕하세요. 핏 의료사입니다.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잘 하셨나요? 이제 필라테스 운동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필라테스 자세 운동입니다. 체계적인 운동으로 코어를 탄력 있는 몸으로 만드시면 다이어트와 건강미를 동시에 해결하실 수 있어요. 트레이너 선생님의 주의사항을 잘 들으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잘 따라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너 진영입니다. 이번에 배워보실 동작은 하이브리드 레그 드롭 동작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자세를 보시면 골반과 척추를 중립 자세로 하고 등을 대고 눕습니다. 평행으로 한 무릎을 구부려서 양발이 매트를 누르며 고정시키게 합니다. 양발은 엉덩이 넓이로 벌려주세요. 팔은 양옆으로 쭉 뻗고 손바닥은 바닥을 향하도록 해줍니다. 자, 이제 숨을 들이쉬면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숨을 내쉬면서 매트에서 척추 중간 부위까지 골반을 들어 올립니다. 이 경우에 척추 쪽으로 배꼽에 힘을 주면서 흉곽은 골반 쪽으로 눌러주세요. 파워하우스에 힘이 집중되도록 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숨을 들이쉬고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 선까지 쭉 뻗으면서 브릿지 자세를 유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숨을 내쉬면서 오른쪽 다리를 천정 쪽으로 들어올려 주세요. 오른쪽 고관절 위로 바로 들어올려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숨을 들이쉬면서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 높이까지 내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왼쪽 다리로 바꿔서 운동하기 전에 오른쪽 다리로만 6회 반복해서 해주십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으로서 척추의 중립 자세를 계속 유지시켜 주셔야겠습니다. 척추가 휘어지거나 척추가 구부러져서는 운동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바닥에 지탱하고 있는 발바닥을 매트를 향해서 힘을 주셔야 돼요. 힘을 주지 않으시면 역시 몸의 균형을 잃기가 쉽습니다.